차선종 통신사 기자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명박 일당과 영원히 상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육족 회담이 대화 재개요, 관계 개선요 하면서 무슨 유연한 인상을 조성해보려고 무슨 애를 쓰고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난해 12월 30일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남측 당국의 행위가 너무나도 반인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다시는 남측 당국과 영원히 상종하지 않겠다는 것을 온 세상에 천명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올해 정초에 들어와서 남측 당국에서는 우리와의 대화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게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화의 문은 열려 있으며 또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기회의 창을 놓지 말라는 식의 목소리도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남측에서 울려나오고 있는 대화 재개와 북남관계 개선의 목소리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뒤에서는 북남관계를 완전 파산으로 몰아간 동족 대결의 원칙론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개적으로 표명되고 있고 또한 대결과 충돌, 전쟁을 목적으로 한 우리 동족을 관역으로 한 대규모 합동 군사 연습이 계획대로 강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남측 당국이 과연 진정으로 북남 대화와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그 진의도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시기 남측 현 당국이 집권한 이래 현재까지 4년 남짓한 기간에 북남 관계는 좋게 나가던 때로부터 완전 파산해로 화해와 협력이 아닌 불신과 적대 관계로 대화와 평화가 아닌 대결과 전쟁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동족 대결을 추구한 남측 당국에 있습니다. 남측 당국은 대화와 관계 개선을 추구함으로써 저들이 저지른 북남관계 파탄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모면해 보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측에서는 지금 다가오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통하여 북남관계를 완전 파산으로 몰아간 이명박 정권 심판론이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남조선 인민들과 남측 정계들 자체가 더 잘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로부터 남측 현 당국자들은 늦게나마 대화와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태를 수습해 보자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이 진정이라면은 우리 국방위원회 정책국 공개 질문장에서 제시된 문제들에 명백한 대답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자기들의 대화와 관계 개선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신문사 기자입니다. 그 남조선 당국이 그 민족의 대국성을 당한 우리 민의 피눈물을 모독하면서 반공화국 심리 모략전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는데 그에 대한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입장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민에게 끼친 남조선 당국이 심리전 모략 행위는 그야말로 천추의 용납 못할 대죄이며 우리가 국까지 따라가서라도 기어이 결산해야 할
빚값을 받아내야 할 그 용서하지 못할 대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조선 당국은 여기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인간 쓰레기들과 보수 언론들을 동원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심리 모략전 행위를 계속 끈질기게 벌리고 있습니다. 심리전 행위는 곧 전쟁 행위입니다. 전쟁 전야에만 볼 수 있는 이러한 반공화국 심리전 행위는 벌써 남조선 당국이 우리와의 대화 그 자체를 포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명백히 하지만 우리는 이미 남조선 당국이 반공화국 심리전 모략 행위에 대해서 조준 격파사격으로부터 전면 격파사격으로 그 도발자들이 본거지에 대한 물리적인 타격을 가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에 대한 우리 군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중앙방송의 기사입니다. 이제 북남 관계 개선과 변화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공화국 국방위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여러 기회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입장은 많이 반영됐습니다. 북과 남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평화를 이루가고 민족의 통일을 이루가자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입장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나라의 분열을 막고 나라의 통일을 이루가자는 민족사적 대업을 하루빨리 이루가는 것은 우리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과 우리의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장군님 그리고 우리의 격려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신념이고 철석의 의지입니다. 우리 국방위원회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여 이번에도 북과 남사의 대화를 재개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에서 공개 진문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공개 진문장 발표를 통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북남 대화 재개 노력과 또 북남 관계 개선 의지가 명백하며 앞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성의 있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시금 이 자리에서 밝히게 됩니다. 특히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기치와 구 실천강령인 14선언을 민족의 좌우명 통일의 니정표로 삼고 그 길을 따라 계속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온 세상에 천명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